49쪽 끝에서 네 번째 줄 여기 보 출조의 왕 무려 추야 하실 때 여기 여기서부터 일교차이죠. 보죠. 부출주의 왕 부려 취하시세 여 연후 후연 유 귀지하니 여수 연이나 기 하왕제리오 왕유 조경 미선 하시리니 왕여 용려하시면 즉 이도 예민한 일이요 천하지민이 고안하리니 왕석이 계지를 여 일망지하노라. 부출주 이제 주 땅에서 3일을 유숙을 하고 이제 그주 땅을 나가는데도 주 땅을 떠나가는 거죠. 그 주에서 이제 3일 유숙하고 맹자께서 제 나라를 완전히 떠나려고 그 주를 나가는데도 왕 부려 취하하실세. 왕께서 나를 쫓지 않으실세. 좋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가지 말라고 이 만류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내가 주 땅을 이제 가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왕이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나를 제 나라에서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지 않으실세. 그러니 내가 그 연후에 그러한 연후에 호연유 기지하니 호연이 돌아갈 뜻이 있었으니 뜻이 확실하게 그 미련 없이 제 나라를 떠나겠다 하고 그 떠나겠다고 하는 뜻이 아주 호연했다는 거예요. 호연이 떠나갈 뜻이 있었으니 여수연이나 내가 비록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사왕제요. 내가 어찌 왕을 버리겠는가? 내가 왕을 내가 떠난다고 뜻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왕을 어떻게 쉽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요. 왕유 조경 미선하시리니 왕은 그래도 좋기 용위선, 위선, 선을 하는 거죠. 충분히 좋게 선을 행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 왕여 용려하시면 왕께서 만약에 만일 왕여 용려 나를 쓰시면 나를 등용하시면 소리죠. 왕께서 좋기, 그 선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 왕께서 만일 나를 등용해서 정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유설이죠. 그러면, 즉, 비도 재민 아니리오, 천하지민이 거한하리니. 그러면, 어찌, 다만 도자죠. 어찌 다만, 제 나라 백성만 편하겠습니까? 천하의 백성들이,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편안할 것이니 왕께서 나를 응용하신다면 제 나라 백성만 편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천하가 다 통천하가 돼가지고 온 천하의 백성들이 다 편안할 것이니 왕석이 계지를 왕께서 석이는 거의 뭐뭐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석이 계지 고치시는 길을 왕께서 그 행여 그 고치시기를 여 일망지 하노라. 나는 날마다
바라노라. 왕께서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를 나는 날마다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맹자가 이제 간곡한 본인의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다음 페이지 보죠. 예. 호연은 여기서 호연이 돌아갈 뜻이 있으니 이렇게 할때그 앞에 호연이라는 말을 썼죠. 지금 호연지기 읽었지만 이제 그 뜻이에요. 호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수지류 불가지하라. 마치 뭐뭇과 같으냐면은 물의 흐름이 수지류 물의 흐름이 불가지 멈추게 할수 없는 것. 응? 아주 그냥 그 물이 아주 그이 세차게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이라는 거죠. 호연이라는 것을 이제 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상징했어요. 양씨 말하기를 제왕이 제나라 왕이 제선왕이죠. 제나라 그 선왕이 천자 박씨라야. 그 천부적인 자질이 천자 천부적인 자질이 아주 박실 수박하고 성실해서 질박하다는 거예요. 아주 질박하고 그 본인의 그이 천부적인 그 성품이 아주 질박하고 성실했다. 그래서 여호영 호화 호색 호세속지 악을 개이 직고이 불은어 맹자라. 그 앞에 보면은 제나라 선왕이 나는 뭐 용맹을 좋아한다. 또 나는 재물을 좋아한다. 나는 색을 여색을 좋아한다. 나는 또 세속의 저속한 음악 또한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맹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하고 세속의 악을 좋아하는 것을 개의 직 불은어 맹자라. 다 짓고 사실대로 고했다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고하고 불은어 맹자. 맹자에게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이 병통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앞에 계속 질문할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 맹자는 다 왕도 정치로 백성들과 함께 하면은 타고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그것을 이제, 유도해서, 왕이 마음을 바로잡도록 왕도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한 내용들이 그쪽 있었죠.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나라 왕이 그 아주 그 천부적인 그래도 그이 성품이 아주 질박하고 성실해가지고, 그 자기 뭐 용맹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고 여색 좋아하고 세속의 음악 좋아하는 거다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로 조기 위선이니 그래서 좋기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니 솔직하기 때문에 뭐 숨기는 거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양내 귀심 우련이 유비 대언이 기인이면 만약에 그 마음이 귀심불연, 그렇지 못해서 아주 솔직하고 이 질박하지 못해가지고 류위 대언, 류 거짓 류자예요. 거짓으로 큰소리만 치고 류위 대언, 겉으로 큰소리만 치고 사람을 속인다. 만약에 제나라 선왕이 마음이 그 솔직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그걸 속이고 큰소리만 겉으로 치고 남을 속인다면은 시인은 이러한 사람은 종 불가여 입 요순지 도인. 이러한 사람은 끝내, 종 끝내, 불가여 입. 더불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여 입. 어디로? 요순지도, 요순의 도에 함께 들어갈 수 없으니 파선지 위능 이리요. 무슨 선을 할수 있겠느냐?
손을 할수 있겠느냐. 내 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본문 뭐죠? 여기 약시 보장부 연재라. 간호 기군이 불수죽 노하야. 행행년 현어 기면하야. 거죽 봉일지력이 후에 숙제리요. 내가 어찌 여기 내가 어찌 약시 소장부 연제라. 내가 어찌 이러한 소장부와 같이 이러한 소장부와 같이 간호기군이 불수죽 노하여 인근에게 그 간했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성을 내 가지고 임금에게 간했는데 그것이 임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을 내서 행행년 떠너 기면하야. 행행이라는 것은 그 성내는 모양이에요. 그 얼굴에 그 성내는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가지고 거죽 궁 일지력 후에 떠나가면은 일지력 하루의 힘, 하루에 할수 있는 힘, 하루에 갈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해요. 하루에 갈수 있는 힘을 다한 이후에 유숙하는 것처럼 내냐? 내가 어찌 떠나간다면 하루에 갈수 있는 힘을 다쓴 이후에 그 머무는 것처럼 하겠느냐? 나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는 거죠. 행은 형정의 관절이다. 현은 음이현이다. 행행은 노이하라. 행행은 속내는 뜻이다. 우한 뜻이다. 궁은 지냐라. 궁은 다한다는 것이다. 다할지니요? 윤사 문지왈. 윤사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윤사 문지왈. 사는 성 소인야로다. 사, 윤사 자기를 얘기하는 건 내가 참으로 소인다. 내가 참으로 소인다. 내가 그 맹자 선생이 그러한 깊은 뜻을 내가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 내가 진정 소인이다. 소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장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성현 행도 제시 급급지 본신과 성현이 행도 도를 행하고 제시 그 때를 구제하는 그 시기를 그 세상을 구제하는 거를 얘기해요. 제시 거기에 급급해하는 그것을 아주 급급해하는 본신과 성현이 도를 행하고 그 시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그본 마음과 애군택민 권건지 의료다. 그 인군을 사랑하고 인군을 아끼고 택민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백성들을 편안히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권건지 여의로다. 권건은 아주 그 연연해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아주 그이 인군을 사랑하고 백성을 그이잘 보살피고자 하는 그것의 연연한 나머지 뜻 그것을 말한 것이다. 이장. 다른 그이 책에는 이 언을 볼견자로 쓴 책도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그이 본심과 그 여의를 볼수 있다.
이제 견자가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죠. 이것은 여기는 언자로 돼 있어요. 경원 보시 말하기를, 경원 보시 말하기를. 집주의 본심은 집주의 말한 그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기초 본욕 자야라. 그 애당초 본래 이와 같이 하고자 했던 것이다. 본래 맹자께서 그 도를 세상에 행하고 그 시대를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뜻을 애당초에 가진 것. 그것을 본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애군 택민 건건지 여의. 그 여의, 나머지 뜻이라고 여의라고 얘기한 것은 여의 즉, 여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의 즉, 풀의 부득이지 의의라. 풀의 뒤에 떠나려고 해도 그 떠날 수 없는 부득이한 그런 뜻일 뿐이다.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인구를 그래도 제선왕을 아끼고 그 제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내가 다이다 편안하게 하겠다. 그런 여의를 얘기를 한 것은 부득이에서 그런 뒤에 부득이에서 말한 뜻이 되는 거예요. 상완, 차, 양꾸면. 이두 꾸를 상세히 음미하면, 상완, 차, 양꾸면. 이 본의와 본심과 여의 이두 꾸, 이두 꾸를 음미하면은, 편가, 견, 송현지십이라. 바로, 문득, 곧, 가견 볼수 있다는 거야. 변, 가견, 송현지십. 성현의 마음을 바로 볼수 있다. 천리견왕 아니 그 맹자가 제나라에까지 천리를 와서 그 왕을 만난 거잖아요. 그 천리견왕 천리를 와서 왕을 만났으니 왕요 용려면 왕이 만일 나를 등용하면 왕녀 용녀면 기특재민 아니요 어찌 다만 대나라 백성만 편하겠느냐 천하지민이 천하의 백성들이 고안하리니 그다 편안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앞에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 이것은 기, 행도, 제시, 급급지, 운심이요. 이것이 바로 그 도를 행하고, 행도, 제시, 그 때를 구제하고자 하는 급급해하는 그 본래 마음이요. 본래 마음이요. 삼숙 출주, 그 3일 동안 유숙을 하고 나서 그주 땅을 떠날 때 왕석이 계지를 여일 망지라 하니 앞에서 그랬죠. 왕께서 그것을 고치시기를 내가 날마다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앞에 이것은 이 애군 생민 본건지 여의라 이것이 바로 그 인군을 사랑하고 백성에게 은택을 주는데 그 건건해하는 연연해하는 그 남은 뜻일 것이다. 이 본심과 여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씨왈, 이씨왈. 이씨는 이욱인데, 양씨의 제자라고 그래요. 이정자
로부터 이제 양씨가 배우고 그 양씨의 제자 이옥이라고 하는 사람 이씨가 말하기를 어차에 여기에서 견볼수 있다는 거예요. 뭘볼수 있냐? 군자 우죽 위지지정. 군자가 그 근심이 되면 그 걱정이 되면 위지 떠나는 그 점을 볼수 있다. 여기서. 그리고 하계자 소위 위가로다. 하계자는 이건 괴를 하자요. 괴는 삼태기, 괴. 삼태기를 맨 자. 이게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데 이제 그 은자를 얘기해요. 은자. 대상을 버리고 숨은 자. 그 삼태기를 맨 은자가 위 아야로다. 그 과감하게 한 과담. 아주 그이 과감히 버린 거예요. 세상을 과감히 버린 그 까닭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그 내용이 논어 헌문 편에 나오는데 그거 잠깐 보죠, 같이. 보이시죠? 논어 헌문편 그 4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자격 경어 위로신 자격경 격경이라는 것은 그의 경쇠라고 해서 돌로 만든 그이 음악 치는 거가 악기예요. 그 경쇠를 위나라에 있을 때 경쇠를 쳤다는 거예요. 공자께서. 그랬는데 유하계자 이과 공시지 문자와요. 그 삼태기를 맨 자가 있어가지고 그 은자를 얘기를 한 거죠. 삼태기를 짊어진 자가 있어서 과 공시지문 그 공자님이 계신 그 집에 문을 지나가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하면 유심제라 격경호요. 유심제라 격경호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어디에 마음이 있나? 세상에 마음이 있구나. 세상에. 세상에 마음이 있구나. 경쇠를 치미어. 이런 말을 그, 이, 부계자가, 했다는 거예요. 하계자가. 공자님이 경쇠를 치는 소리를 듣고, 그 공자님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 그 경쇠를 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기지어던 사이이니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거든.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으면은 여기에서 그냥 그만둬 버려야 하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주면은 거기서 그만둬야 하는데 그러니 힘즉 여요 헌즉개니라 물이 깊으면은 옷을 벗고 건너가고 힘즉 여요 천즉개라 물이 얕으면 발만 이렇게 걷어붙이고 건너는 거다는 거야. 세상에 잘그 시대에 그 영합해서 그때그때 맞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는데 계속 뭔가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그만둬야 하는데 세상이 깊으면은 옷을 벗고 건너가고 얕으면은 벗고 건너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요. 과제라 말지 난이로다. 여기서 아까 지금 과,
위 과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과감하구나. 어? 운자니까 세상을 딱 버리고 들어갔으니까 너 세상에 이 도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세상을 딱 버리고 아주 과감하게 세상과 단절했다는 거야. 어제라 말지 나냐로다. 그렇게 산다면은 말은 무엇이 없다는 거야. 말지 나냐. 어려움이 없겠다. 그럼 너 세상이 그렇게 그이 도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그 세상에 들어가 수목거리면 그것은 넌참 아주 과감하다. 그렇게 살면 어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지금 이제 그 헌문편에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주자가 주해를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썼어요. 보이시죠? 왜 그런 말을 했냐? 성인 심동 천지다. 성인은 마음이 천지와 같다는 거야. 성인 심동 천지라. 시천하 루밀가하고 천하를 한 집과 같이 보고 천하 보는 것을 시천하 천하 보는 것을 루밀가 한 집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또 중국 루밀입니다. 그때 이제 그 중국을 보기를 이거 시자가 앞에 하나 생략된 걸로 보시면 돼요. 중국 보기를 천하는 한 집안처럼 보고 한 나라 보는 것은 유일인 한 사람 보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유일인. 그래서 불능 일일 망야다. 하루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인은 그 마음이 항상 천지와 같아가지고 천하를 내 집안 일가처럼 보고 한 나라를 한 사람처럼 가족의 한 사람처럼 보니까 하루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번에 내용을 고쳐 쓴 건데 행도 도를 행하고 제시 그 세상을 구제하는데 무 불가 위지시하라. 불가한 때가 그것을 도를 행하는데 불가 안 된다고 안 되는 때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도가 없어도 성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도를 펼칠 수 있고 모든 백성들이 평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공자와 아까 여기 이런 음자와의 다른 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보죠. 그게 여기 지금 이제 하괴자 소위 위가야로다. 그 삼태기를 맨 자가 소위 위가야로다. 그 과단하게 된 과단하게 그이 세상을 버리는 그러한 까닭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권께 문헌전에 역권께 문헌에 낙즉 행지하고 우죽 위지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우면 행하고 기쁘면 행하고 걱정이 되면 근심이 되면 떠난다. 근심이 되면 떠난다. 이런 말이 역권께 문헌전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권께 초구, 잠룡무령 첫 효에 대한 그 효사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그 잠룡이니까 용이 그이 잠겨서 물에 잠겨서 아직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세상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대인의 경우에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 교사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나가서 행하고 걱정이 되면 그럼 떠난다는 거예요. 주자 말씀하시기를 맹자여 하기에는 맹자와 그 삼채기를 짊어진 그 은자가 계시 우죽 위진아 모두 이 걱정이 되면은 근심이 되면은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맹자도 제 나라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까 맹자도 지금 떠난 거죠. 또이 삼태기를 맨 은자도 세상을 떠나서 지금 숨어 있으니까 둘다다그 근심스러우니까 세상에 근심이 되니까 도가 펼치지 못해도 근심스러우니까 그 세상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데 안 학예자는 그 삼태기를 짊어진 그 은자는 과오 거하니 그 떠남에 아주 떠남을 과단성 있게 했다는 거야. 아주 용감하게 단번에 떠나버렸다는 거죠. 과오 거하니 부략 맹자지 부략 맹자지 지지, 오행이라. 맹자가, 지지는 더딜 지자죠. 맹자가 느리느리 더디게 나의 행동을 한 것, 그것과는 불약 같지 않다. 그, 학예자는 과단성 있게 바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고, 맹자는 주 땅에서 3일이나 머물면서 혹시라도 임금이 제 나라 선왕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릴 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이 더딛게 그 행동을 한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즉시 행도작 대개 그 때를 얻어서 즉시 때를 얻고 도를 행하는 자는 성인지 본심이요. 그것은 성인의 본 마음이요. 불우이 거자는 그 때를 만나지 못해서 그 도를 펼칠 그 대상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끝나는 것은 성인지 부득이라. 성인이 부득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차요, 공자, 번호지 신과 동하니. 이것은 공자께서 거노, 노나라를 떠날 때의 그 마음과 더불어서 요, 그동 같으니. 이 맹자, 나 부득이에서 떠나는 그 마음이 국자께서 옛날에 고나라를 떠나실 때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성현 우세 계세지 성심이 비약 학예지 과오 과야라. 그러니 그 성현이 우세 세상을 걱정하고 그 때를 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비약 모모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자인 삼태기를 짊어진 그 은자의 과오거 그 떠남이 과감한 것, 그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남원장씨 말하기를, 남원장씨 말하기를, 제왕이 다수 분이 불민이라. 그 제선왕이 그 자질이 비록 그 둔하고 영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부 식비 교정이 자기 기인자라. 그렇지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더 식비 잘못을 꾸미고. 잘못 안한 것처럼 꾸미고, 교자도 바로잡을 교, 또는 속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정을 속여. 자기의 그 감정을 속여서, 이 자기 기인자, 자기 스스로 기만하고 남을 속인 자, 그런 사람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제 나라 왕이 비록 우둔하고, 영민하진 못했지만은 그 아주 교활하게 잘못을 꾸미거나 그 정을 속여서 자기를 기만하고 남을 속이는 나와는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맹자 유망언하야. 그래서 맹자가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냐? 이위 왕, 여 용려면. 왕이, 그 제선왕이 만일 나를 떠주면, 천하 거한. 천하를 모두 하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기한 천하지도, 대개 그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그 도는 이미 평소에 정어 흉중, 그 맹자 가슴 속에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지. 그 세상을 어떻게 하면 그 천하를 평안하게 할수 있는가? 그 방법은 그 맹자 흉중에 이미 다 간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즉 대오 격분심이라. 그 근본인즉, 근본은 뭐냐 하면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냐? 제어 격분심. 그 인군의 마음을 격 바로잡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인군의 마음을 바로잡는 데, 그래서 고로, 권권, 망, 왕지, 계지하라. 그래서, 권권은 아주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는 거야, 권권이라고 그러죠. 권권이 아주 그 간절히 바랐다는 거야. 권권망, 무엇을 바랐느냐? 왕지 계지야. 왕이, 그 제사장이 그 고치기를, 그 생각을 바꿔서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를 바랐던 것이다. 약구 간이 불용 보면, 만일 구 간이 불용 보면, 만약 그 왕에게 자기가 간언을 했는데 간이 불용, 그것을 쓰지 않아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간다고 하면 무슨 소리죠? 그렇다면 붕일 이후 숫자 하루를 다한 이후에 부숙하는 것, 하루 갈 길을 다간 다음에 머무는 것, 이것은 하이라는 것, 이것은 하이 고발이니, 이것은 사사로운 뜻에서
바라는 것이니, 이 소발이니. 기가냐, 그 가남도 기가냐, 고부 성이지 감이며. 그 가나는 것도 진실로 성의의 감정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의가 간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나는 것도, 그렇다면 그 가나는 것도 그 아주 성실한 짓에서 그 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거야, 그 가는 것 또한 무충무지 기니, 그것 또한 충성이 두터운, 아주 충성이 아주 지극한 그러한 기상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떠나는 것도 그 인군에 대한 그 두터운 충성의 기상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빈 도장부제라. 그렇다면 이것은 도장부인 것이다. 쌍봉요시 말하기를 방기래야는 지망 제왕 능행 기도요. 바야흐로 그 오는 것, 바야흐로 그온 것은 맹자가 제 나라에 온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망, 다만 무엇을 바래서 온 것이냐 하면은 제왕 능행 기도, 제 나라 왕이 능히 그 도를 행하는 것, 다만 그 도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래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또그길 고야에 그 떠나감에 미쳐서는 또한 망왕릉 개과, 그 떠나감에 미쳐서도 왕이 능히 그 허물을 고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랬으니 개가 하니 차성현 인후지라. 이것이 바로 성현의 그 인후한 뜻일 것이다. 성현 인후지이라. 계결연 거자는 그 결연이 떠나는 것은 의아요. 그것은 의이고, 그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그 결연이 그 떠나는 것은 의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거불거자는 떠나고자 하나, 욕거 불거자 떠나지 못하는 것. 떠나고자 하지만 그래도 떠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냐라. 그것은 인인 것이다. 이시소이설. 앞에서 지금 그 이시가 얘기했죠. 이시가 말한 바 우죽 위지시정. 그 근심이 되면, 걱정이 되면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정. 그것을 이씨가 말한 것은 우는 지시 물락이요. 그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즐겁지 않은 것이요. 납득 행제하고 우죽 위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근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즐겁지 않은 것이요. 위는 거야라. 어긴다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당간 정자라. 마땅히 그 정자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지지 정할 때, 그 떠나는 그 감정, 그 정자. 그것을 잘 많이 봐야 된다. 운동호시 말하기를. 냉자 우즙 위지가. 냉자께서 그 근심스러우면은 떠나는 것이 야교 학예 특이나 그 논어에 나오는 그 학예자가 그 삼태기를 짊어진 자와 더불어서 같은 것 같지만 맹자가 그 도가 행해지지 않은 것을 근심스러워하면서 그제 나라를 떠나는 것이 그 은자가 세상을 버린 것과 같은 것 같지만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기 우주 그 이기 우죽 위지지 정은 그 걱정이 되면 떠난다고 하는 그 정은 여학의지 괄자요. 근심 없을 괄. 학의지 괄연 망정 자와 대부동야. 그 맹자가 걱정, 근심하면서 거기를 떠나는 그 감정이 여학의지 그 삼태기를 짊어진 자의 발현은 아주 아주 무심하게 확 떠나버리는 걸 얘기하나요? 발현망정. 아주 무심하게 그 잊어버리는 그 정관은 우주비지지정과 발현망정과 그 정관은 대부동여라. 크게 다른 것이다. 크게 같지 않은 것이다. 크게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자, 학예자의 은자의 세상을 그 과감하게 버린 그 감정과 맹자가 그 근심스러워하면서 거기를 떠나는 그 감정, 그건 매우 다른 것이라는 거죠. 신한 진시 말하기를, 신한 진시 말하기를, 맹자 소력, 맹자가 거친 바, 여 등문은 수 오도 나, 여은 국 미약하야 도필 난행하고. 앞에 그 나온 내용이요. 등문공이 그제 나라하고 초나라 사이에 아주 그 끼어가지고 아주 그 약소국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맹자하고 묻고 응답한 내용이 앞에 양해양 편에 보면은 양해양 하에 13, 14, 15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등문공에 대한 내용이. 맹자가 이렇게 여러 마음들을 거쳤죠. 그 소력 거친 바그 중에서 그 등문공 같은 경우에는 비록 모도 도를 삼아했다는 거예요. 도를 음모해서 도를 좀 세상에 펼쳐보고자 했어요. 그렇지만은 연이나 국 미약해 나라가 아주 미약해서 도필 난행이라 도를 반드시 행하기가 어려웠다. 등문관 같은 사람 경우에는 맹자가 어떻게 해서 등문공을 하여금 도를 세상에 펼치게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나라가 너무 미약해서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기차 요 노는 그 노나라 같그 다음에 노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장창 하여 그 장창에게 막혀서 저지당해가지고
우필 불행이라. 또 반드시 그 도를 행하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도 양의왕하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노나라 평공이 이제 매형자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신하 중에 강창이라고 하는 자가 이 맹자를 비난하면서 그 인군이 가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막아서 그노 평공이 맹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창이라고 하는 이 패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가 막아가지고 또 맹자가 돌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불행이라. 그 다음에 또 대국 재양야는 그큰 나라인 대나라와 양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보면은 양해왕, 양해는 부족 여 유행. 부족 여 유행이. 더불어서 그 도를 행하기에 부족했고, 그 그릇이 안 됐다는 거죠. 양해양 같은 경우에는. 또 양왕이 또 나오죠. 양은 우열이라. 더 아주 그이 졸렬했다는 거예요. 양해왕보다 더 졸렬했어. 거기 보면 그 저희 맹자가 가서 양해왕을 만났는데 보니까 인군 같지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망지 불사 인군이라 이런 말. 이건 이제 양의왕 상 6장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또 양의왕은 자질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양양의왕은 그보다 더 자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원자, 그래도 그 도를 행할 만한 자를 얘기를 한 거야. 거의, 그래도 도를 행할 수 있는 도에 가까웠던 그런 자는 기재선후자. 그래도 제나라 선왕이었다. 제나라 선왕이 또 없었다는 거죠. 여러 인군들을 만나고 그랬지만은, 여러 나라가 아주, 미약했거나, 또 밑에 총애받는 신하가 맞거나, 또는 그 인군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도를 펼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귀족 나은 사람이 제선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유 이안 천하지세라고. 그래도 제 나라는 천하를 편안하게 하고자 할수 있는 그 힘이, 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유 이이 쉽게. 제 나라는 그래도 쉽게 세상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대국이니까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맹자는 맹자 우유 안 천하지도. 맹자는 또 세상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도가 있었다는 맹자에게는. 그제 나라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었고 세력이 있었고 맹자에게는 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천자 선박원이라. 그리고 그 제선왕이 그 천부적인 그 작품이 아주 성실하고 질박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차 종 불허합주. 맹자지도 지기 불행이라. 그런데 여기에 이에 끝내 불우합 그
부합함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 부합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나라 이 세력과 아, 제선왕의 마음이 한줄 뛰어간 것 같은데요. 뛰었나? 네. 아, 뛰었네. 아, 그러네. 그, 제나라 왕의 자질이 그 아주 성실하고 질박해서 약하여 위행자하야. 만약 더불어서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꾸이 권권망지 하야.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불능자이언이라 능히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선왕의 그 작품이 아주 성실하고 질박해서 그 더불어 그 도를 행할 수 있는 것 같아. 네? 그 제선왕을 아주 간절하게 그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에 이에 끝내 그 합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제선왕이 그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를 그 등용함을 그 맹자는 얻지 못하고 제나라를 떠나가게 된 거, 그 얘기를 한가요? 끝내 그 부합함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렇다면은 맹자지도 그 맹자의 도가 지기불행의라 그 행하지 못함을 못했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맹자의 도가 행해지지 못했다. 그런 내용의 지금 세 줄을 보시면. 다음 13장. 맹자 거세하실세 충우노문할 부자약 유불예 기불예자죠. 불예색연하여이다. 맹자가 그 제나라를 떠나실 때 맹자가 제나라를 떠났을 때 충우는 맹자 제자죠. 맹자 제자요. 맹자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그이 관을 짠그 목수로서의 그 제자예요. 그 관이 너무 이제 뭐좀 좋지 않았느냐 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앞에서 이제 그랬었죠. 그런 충우가 노문할 길에서 가는 도중에 묻는 거예요. 말하기를 부자 약유 불예색연하여이다. 선생님께서 그 안색에 기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쁘지 않은 기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우가 맹자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일에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면 제 전에 우문 저 부자한 제가 우 충우가 문지어 부자예요. 문저 부자 선생님께 제가 들었는데 전에 제가 선생님께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분자는 불온천하며 무루인이라 보이다.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이 충우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불편한 기색이 맹자에게 있으니까 그 선생님께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군자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선생님 왜그 불편한 안색을 띠냐 이거죠. 노문은
노중문야라. 길 가는 가운데에 묻는 것이다. 얘는 열야라. 얘는 기뻐할 열자. 기쁜 것이다. 우는 과야라. 우는 허물이다. 차 이꾼은 이 두꾼은 실 공자지언이니 그 실은 공자의 말씀이니 공자의 말씀이니 계맹자 상칭지이 교인이 지니라. 맹자께서 일찍이 이것을 칭해서 이것을 일컬어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맹자께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항상 사람을 가르치면서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라, 허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왈, 피일시며 차일시 아니라. 그것도 한때고 이것도 한때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것도 한때고 그때도 한때고 지금도 한때이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또 지금이다. 이런 소리예요. 피는 전일이요 차는 금일이라. 신한진시 말하기를 전일은 온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불언 우지시요. 전일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원망하고 합하지 않을 때 그것을 말한 것이요. 그러니 여금일 소우지시와 부동이다. 지금 지금 만나는 때와는 같지 않은 것이다. 지금 만나는 때와는 같지 않은 것이다. 500년의 필요 왕자 흥 하나니 기간의 필요 명세자니라. 500년은 반드시 왕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자가 있습니다. 500년에 아주 성군이 나온다는 거죠. 500년마다. 흥하니 기간에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에 유명한 자가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세상에 유명한 자가 있다. 자요순지탕. 요순으로부터 지탕, 팡임금의 일기까지와 자탕지 문무, 팡임금으로부터 지 문무, 문왕과 무왕에 이르기까지. 개 500여 년, 사 500여 년이라는 거예요. 500여 년인데, 이 성인이 출하신, 성인이 나오셨으니, 하니라, 성인이 나오셨다. 성인이 출하니라. 명세는 여기서 필요 명세자라 할때그 명세 세상에 유명한 자 그거 명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위 기인 덕업 문망 가명어 일세자 그 사람 됨이 그 덕업과 그다음에 문망은 명망과 같아요. 명망. 들린다는 거예요. 거성문. 듣는다가 들린다. 그 소문이 아주 좋은 소문이 나는 거지만 명망이 있는 그 덕업이 있고 그 명망이 가명어 일세. 그 일세에 아주 그 이름이 날 만한 자. 그 덕업과 명망이 일세에 이름이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위지 오자. 그를 위해서
보좌하니.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 왕, 성왕을 또 보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 위. 명세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약,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 고요, 직, 설, 이운, 내주, 태공망, 산의, 생, 지속이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요라든가, 고요. 그, 순임금 때, 사사, 법관을 했었던 사람이죠. 이제 또, 윤임금 때 농림부 장관, 설, 순임금 때 교육부 장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윤, 그, 탕임금을 보좌해서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하도록 한 사람. 그다음에, 내주. 내주도 탕임금의 현신이에요. 탕임금 밑에 있었던 현신. 그다음에 태공망. 태공망은 탕임금의 태공을 얘기하는 거죠. 탕임금을 도와서 치세를 한그 강태공, 태공망과 그다음에 산의생, 산의생은 또이 문왕 밑에서 훌륭한 정치를 펼치도록 보좌한 현신이에요. 산의생. 그러한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세라고 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500년 만에 노순서부터 탕의 이르기까지 또 탕에서부터 문무의 이르기까지 또 성군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이러한 또 훌륭한 명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덕이 있고 명망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군이 치세를 했다. 이런 내용을 좀 적고 있어요. 유주 이래로 700 유여생. 이기수죽 아이요. 이기 시 고지즉 아이니라. 유주이래로, 주나라 이래로, 주나라부터 그 이래로 벌써 지금이 700여 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맹자 계시던 그때까지 700여 년이 흘렀어. 그러니 이 기수적 봐요. 그 숫자도 보면은 벌써 500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700년이 됐으니까. 이 기시 고지즉 그 시기로서 상고해 보면 그 연수로서 보면 지났고 그 시기로서 그 살펴보면은 즉 가인이라 지금이 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 700 횟수로 보면 벌써 700년이나 지났고 지금 시기로 상고해 보면은 지금이 가한 시기다. 주는 위 문무지 간이라. 주는 문왕과 왕의 사이를 말한다. 주나라. 문무의 사이, 문왕과 왕이 있을 때를 말한다. 수는, 그래서 이기수적 할때그 수는 위 500년지기라. 500년의 시기를 말한다. 시는 이기시 고지즉 할때 시자, 때 시자는 이 무엇을 말하느냐? 난극사치. 난극사치. 난이 아주 지극하면, 난이 아주 극도에 이르면 사치, 가스여질 것을 생각한다는 거야. 세상이 난이 아주 지극해지면은 가스여질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땐 거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이유귀지이라. 일을 그 유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할수 있을 때 유이지일.
가히 유의지. 난이 아주 지극해가지고 세상을 좀 평화롭게 다스려야 할 것을 생각해서 큰 일을 할수 있는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기로 상고해 보면은 아주 이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세상이 이제는 좀 다스려져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큰 일을 할수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어시에 이 부득 이류 소위한 이에 부득 이류 소위 지금 한번유 소위 하는 바한 번도 하는 바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때 지금 뭔가 한 번도 그 세상을 바로잡는 큰 일을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 맹자 소위 불능 무 구레야 신이라. 이것이 맹자께서 불능무 불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기쁘지 않은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했죠? 그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 없을 수 없는 불능무, 그러한 까닭인 것이다. 때는, 때가 이때인데, 지금 이 도를 펼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얼굴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색이 없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거 얘기를. 부천이 미욕 평치 소나야 신이. 여욕 평치 소나 인된. 당 금지세하야. 사오 귀 수야리요. 오 하위 불예제리요. 오 하위 불예제리요. 저 하늘이 미욕평치 천하야. 지금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원하지 않는 미혹. 지금 하나를 통치하고자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여욕 평치 천하이된, 만일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할진된 당 금지세야. 지금 이 세상을 방해서, 당 금지세, 지금 금세 이 시기를 방해가지고, 사오기 수야리요. 나를 버리고 그 누가 하겠느냐. 이 세상을 평화롭게 평치하는데,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게 맹자께서. 그러니, 오 하위 불례제리요. 그러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하늘이 세상을 평치하고자 하지 않는데, 만일 세상을 평치하고자 할진된 지금 세상을 당해서 나 말고 누가 하겠냐? 그러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분은 음이 보다, 산은 상성이다. 버리다 할때 상성. 온당 차지시 하야 이 사 부르어 제한 시천 미욕 평치 천하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이 때를 당해서 당 차지시 이 때를 당해서 나로 하여금 사 부르어 제한이 그제 나라에서 뜻을 펼수 없게 하니 부르어제 뜻이 합하지 뜻을 제 나라에서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뜻이 합하지 못하게 하니
이때를 당해서 나로 하여금 제 나라에서 나를 떠주지 않으니 이 소리죠. 이는 천미옥 평치천하야. 이것은 하늘이 세상을 평치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천하를 평치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연이나 천일을 미가지이요. 하늘의 뜻을 알수 없는 것이요. 하늘의 뜻은 알수 없는 것이요. 일기 구 우제아하니. 그 도구가, 기구, 그 세상을 평치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우제아하니 또 나에게 있으니. 그 도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명자께서. 하늘의 뜻은 알수 없지만, 내가 그 도를 가지고 있다는, 세상을 평치할 도를 갖고 있으니, 아, 하위 불리제리요.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한 것이다. 말한 것이다. 신한진씨와 신한진씨 말하기를, 천의 혹용 평치 천하나. 그 하늘의 뜻이 혹그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하더라도 미가지, 그것은 알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수 없다. 기구는 위능, 그 구, 기구, 그 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능, 평치, 천하지 도야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도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 도가 세상을 평화롭게 할수 있는 도가 나에게 있다. 연즉 맹자 수 야교 불례 언자나 그러한즉 맹자가 비록 야교 불례 언자나 그 기쁘지 않은 그러한 기색이 있었지만 있었죠. 그 맹자가 비록 얼굴엔 기뻐하지 않은 기색이 있었지만 실미상 불례하시니 사실은 일찍이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실제는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성인 우세지지와 대저 성인이 세상을 걱정하는 그 뜻과 그 마음과 낙천지성이 그 세상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정성이 유병행이 불패자를 유병행, 함께 행해도 같이 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패,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을 어차 견우르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조금 더 보죠. 주자와 주자 말씀하시기를, 홍문, 혹자가 묻는 거예요. 문중자 말하기를, 문중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인 유우호와 성인도 걱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왈 천하 개우라도 천하가 모두 근심하더라도 오독득 부르라 하고 나는 홀로 걱정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하고 왈또 말하기를 낙천지명하니
그 하늘을 즐기고 천도를 즐거워하고 그 천명을 아니 낙천지명하니 오 하울이요 내가 어찌 걱정 근심을 하겠느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맹자 불망 천하지 우 하시나. 그 맹자는 천하의 그 근심을, 걱정을 잊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여 불해 기 낙천 지명지라게 귀 거호인조. 그 세상에 그 근심을 잊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또한 그것이 해침이 되지 않는가요? 응?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기 낙천지명지라. 그 하늘을 천도를 즐거워하고 그 천명을 아는 낙천지명의 그 즐거움 그것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것을 그 낙천 지명의 그 즐거움을 그 세상을 걱정하는 것을 잊지 못하는 그 근심이 그것이 그것을 해치지 못한다는 거죠. 해치지 못하는 점.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불농무 불의의 우세지 지하라. 불농무 불의는 능히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세지 지하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세상을 근심하는 마음이다. 실미상 불에는 그런데 일찍이 기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낙천지 성야라. 그것은 천도를 즐거워하는 그런 동성인 것이다. 그 세상을 평치할 도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뭐 기뻐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죠. 이게 상반되는 그 지금 두 가지 근심과 그 즐거움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락이 그 근심과 즐거움이 자상정관지면 그 평상시의 감정으로 듣자면 다상정 관지면 우리 평상시의 그 감정으로 보면 즉 상반이나 서로 반대가 되지만 상반하는 것이지만 자성현 관지면 그 성현으로부터 이것을 말한다면, 성현으로서 이것을 말한다면, 병행이 불폐하라. 이것은 함께 행해져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 낙천지명하는 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항상 즐거운 것이지만은, 세상이 또 도가 펼치지 못해서 근심해야 할 것은 또, 근심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두 가지가 상반되지만 서로 그것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자, 500년으로부터 지, 즉, 가이. 이거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여기 지금 끝에 354페이지 보면
즉가의로 끝났잖아요. 이 문장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부터. 본문 500년서부터 여기까지. 다 500년으로부터 여기 즉가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면, 여기에 쓴 문장을 보면, 즉, 맹자 불능무 불예연이라. 맹자가 능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부천이옥 평 시 이하로. 여기 지금 둘째 본문 얘기하는 거죠. 부천미옥 평치 이하로 관지면 그이 문장을 본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맹자실 미상 불이하라. 맹자는 실로 일찍이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쌍공 요시 말하기를, 맹자 도차 역 말 여지 하여. 맹자가 여기에 이르러서 또한 말 여지야.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르러서 맹자가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도를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지득 귀 기천이라. 그래서 다만 이것을 하늘에 올린 것이다. 맹자께서 지금 더 이상 제 나라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늘에, 다만 하늘에 올려 까닭이라는. 그래서 하늘이 지금 천하를 평치하고자 안 평치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세상을 평치하고자 하면은 지금 세상에 나를 나 아니고 누가 이것을 할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나는 낙천지명에서 내가 세상을 평치할 수 있는 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지금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 세상을 근심 걱정하는 것은 또 한편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아락이 서로 병행하지만은 이것이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세 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어요.